네, 스승과 제자가 꾸미는 무대는 언제 봐도 참 감동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번 무대도 네. 역시 감동스러운 무대였고요. 네. 우리 김유한 교수님께서는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2001년부터 스승을 넘어서는 제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키워냈으면 네.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청출 어람에서 따온 청남 음악회라는 음악회를 매년 만드시고 네. 또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김유한 교수님을 넘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넘사벽이잖아요, 그야말로. 사실 그 요즘 음악계에서 저한테 그 작은 희망을 걸어보긴 하는데. 정말요?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지방에서는 그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실 우리 김유한 교수님, 사실 우리 신델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넘사벽이죠. 네, 정말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베이스시죠. 베이스 이 지존 자리를 언제부터요? 국내 들어오셨을 때부터니까 언제 들어오셨나요? 정확히 언제요? 언제까요? 제자분이 아셔야죠. 네,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제자들도요, 네. 우리 교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잊지 않고 정말 대한민국의 빛나는 음악가 또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할 거고요. 저부터 앞장설 거고요. 네, 저는 델라 씨는 저 응원해 주시면 되고요. 오유석 씨뿐만이 아니라 정말 김유한 교수님의 모든 제자분들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저희들 교수님의 가르침 잊지 않고 훌륭한 성악가로 성장하겠노라고 약속까지는 못 드리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약속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만나보실 작품은요. 바로 김유한 교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런 오페라라고 합니다. 바로 베르디의 돈까를로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김유한 교수님 가장 애정을 가지고 계신 작품입니다. 이번 만나보실 돈까를로에서는 김유한 교수님은 필리프 역을 그리고 엘리자베타 역에는 소프라노 황지나 그리고 종교 재판관 역에는 베이스 이준석 그리고 로드리고 역에는 바리톤 고성현 선생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베르디의 돈까를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